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서울 지역의 공립유치원 교사가 된 정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수기는 1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네, 그 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고 바로 1년 동안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경력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1차에서 나는 최대한 고득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대학, 이번에는 점수가 잘 나왔지만 대학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박수민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조금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1년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2018년에 합격한 선생님들의 발표를 보았는데, 그때 제가 궁금해했던 점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따로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수기를 작성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게 이제 1년 동안의 전체적인 공부 흐름이에요. 아, 그리고 공부 시간이랑.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박수민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정말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개론을 배우는 시기에는 개론을 이렇게 개론만 따라가면서 해지서 고시문 유아교육법을 이제 추가로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고시문이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분석해서 암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갖는다와 가진다 이게 제일 헷갈리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역당 가진다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거를 따로 체크를 해서 그거를 암기하면서 항상 영역을 쓸때 추가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또 연령도 이제 공통이 되는 거, 다 다른 거, 3, 4세, 4, 5세 이렇게 나뉘는데, 3, 4세에 같이 담겨 있는 내용이 저는 조금 헷갈려서 한 영역마다 3, 4세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인지를 체크해서 쓸 때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체크를 했고, 이제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여기 카페 자료실에도 올라와 있고, 확인 학습 뭐 자료로도 주시는데, 초반에는 저도 거기다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연령을 물었을 때, 아, 이게 어디 내용이었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고시문을 이렇게 그냥 백지에다가 제가 아예 틀까지 만들어서 연령 나눠가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피치 테스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주에 배운 거는 화요일까지 복습을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써주시는 것처럼 목차 그리고 저만의 개요도를 화요일까지 꼭 작성을 해서 수요일 오전에는 스피치 가기 전에는 그 개요도를 보면서 한번 쫙 훑고 가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을 했었고요. 기출 문제는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출 문제집을 하나 구입해서 진도에 맞게 혼자서 스스로 풀었었고, 공부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았고, 한 6, 7시간만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강론이 들어가는 시기에는 이제 3월부터 저는 논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기를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논술 부분은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론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개론보다 내용이 훨씬 많아요.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서 8, 9시간 정도씩 했는데, 특히 이제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이거를 그 주에 끝내지 않고 밀어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좀 계속 암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암기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나오나요? 특별한 건 없고, 정말 까먹을 때마다 그냥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말해보고, 보고,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암기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안고 반복해서 인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6월부터는 문제풀이가 시작되는데 이때 저는 박수민 교수님께서 항상 6월까지 공부를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풀이부터 외워야지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 또한 이제 문제풀이는 내가 공부하고 암기했던 걸 점검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여기 표에 적어둔 것처럼 개론 하나, 강론 하나 짝을 지어서 이틀 동안 보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2주에 전 영역을 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기출을 쫙 풀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암기해야 할 지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사상과 같은 파트는 이제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작은 노트에다가 써놓고 이거를 틈틈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은 1, 2월에 유아교육법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강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다시 법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총 4명이서 밴드를 활용해서 하루에 두 문제씩 올려서 이제 총 하루에 8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두 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시기가 오는데 이때는 일주일에 전 영역을 돌리면서도 이제 어떤 실전의 감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보고 일요일에는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컨디션, 이제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그날은 절대 안 졸려 하고 밤새고 가시는 분들도 조금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약간 실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 시즌부터는 12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날 수 있도록 되게 규칙적으로 이때부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사용했던 오답노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막 문제를 잘라붙이고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작은 이게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용으로 나온 노트인데 한쪽에 이제 용어 그리고 한쪽에 설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씩 가려가면서 용어 보고 내가 설명 말해보고 한 바퀴 돌리면은 설명 보고 내가 용어를 떠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꼭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이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게 뭐 정리하는데 약간 정리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시험 날이 어땠는지도 간략하게 적어보았고요. 그리고 한 장짜리 여기 16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화요일마다 작성했다고 했던 그런 개요도 중에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배운 거를 개론은 한두 쪽, 강론은 한 네 쪽 정도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암기할 때 뭔가 인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그 표가 어디 있었지? 뭐 오른쪽 위쪽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암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부터인데요. 먼저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스스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잘 맞는지를 지금 시기에는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줄글로 쓰여 있는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은 약간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대학 생활할 때부터 약간 요약을 해서 요약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요도에 박수민 교수님께서 매주 주시는 정리 자료를 엮어가지고 저만의 단권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7페이지 왼쪽에 있는 게 그 제가 만든 단권화예요. 그래서 개론, 심리사, 예자운 이렇게 7개로 만들었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정리 자료에 제가 보충을 해둔 거예요. 이제 박수민 교수님께서 정리 자료를 이렇게 주시긴 하는데 이것만 달달달달 보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더 추가해야 할 것을
추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유임정을 보면서 추가하기도 했고, 또 기출 지문도 외워야 할 것을 여기에다가도 봐서 이제 딱 이제 문제풀이부터는 정말 이것만 보면서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부 장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조용하고 답답한 걸 싫어해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때 백색 소음 어플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빗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집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장점들을 많이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뭐 공부 장소를 선택할 때 있어서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스터디인데, 스터디를 약간 저도 초반에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선뜻 또 구했다가 안 맞을까 봐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스터디는 짝스터디, 문제내기 스터디, 법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짝스터디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1년 동안 쭉 함께 모르는 부분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강의 끝나고 복습도 하고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이제 문제내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약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을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에 강론을 들어가면서는 이제 개론 문제에 대해서 각자 문제를 내고 풀어보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꼭 해야 할 것인데,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거나 예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많이 안내해 주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쉬면은 계속 쉬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음날 공부할 의욕이 생긴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쉬면 계속 이제 해이해지게 돼가지고 최대한 친구들한테도 이제 나 못 만난다, 나 이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혼자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약간 집 밖으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도 제가 원래 엄청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것을 느껴서 이제 여름부터는 핸드폰 없이 생활을 하려고 이제 출근하시는 엄마한테 핸드폰을 맡기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네,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암기와 인출인데요. 제가 합격 수기를 이렇게 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제발 1월부터 미루지 말고 암기하세요 였어요. 이제 저는 스피치 테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주 그 내용을 무조건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때랑 모의고사 때 이제 부담도 없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재밌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이제 암기를 미루다 보면은 이제 암기를 미뤘으면 그 다음 주에는 근데 또 새로운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배로 힘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쌓여서 그냥 문제 풀 때부터 암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면 여름에 정말 높은 확률로 슬럼프에 빠지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출하는데 공부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또 누구나 처음엔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소형역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암기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정 점수가 이제 조금 잘 나왔는데 이게 주변 선생님들께서 이걸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어보았어요. 이제 첫 번째는 스피치 테스트인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진도를 그때그때 암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내 마음대로 버리지 않는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절대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최대한 다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이제 시험이 진짜 다가왔다, 뭐 10월이다,
근데 암기가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한 1, 2월 이런 초반부터 내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하다 보면은 이제 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책에 쓰인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한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약간 풀어서 정리를 하고 암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 그 정답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책에 쓰인 것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될 때꼭 실전처럼 임해야 한다는 거. 이게 실수를 잡는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도 확 갈리기 때문에 실수를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실수를 계속 검토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어이없지만 아예 안 옮겨졌거나 다르게 옮겨졌거나 이런 실수를 조금 많이 해서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사진처럼 내가 어떤 거를 적어야 되는지 여백에 적고 이거 다 옮겼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반이 진행될 때 절대 문제 다 풀었다고 이렇게 막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그러지 말고 검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가 있고, 저,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인드 관리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처럼 진도 따라가기에 바빠서 딱히 뭐큰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민 교수님께서 한번 이제 공부하는 나는 멋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짧은 문장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암기가 안 되거나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럴 때에도 아 그냥 나는 지금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2차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비지도반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초수고, 이제 유치원 경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2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2차 시험 보기 전날에 박수민 교수님께 상담글을 남겼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 선생님,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냥 당당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덕분에, 좀 이제 생각보다는, 네, 많은 감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웃는 얼굴을 미리미리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렇게 순해 보이고 웃는 얼굴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할때 박수민 교수님께서 이제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면접이나 수업 때문만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아이들을 만날 때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2차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차랑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가짐 그리고 평가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애셨으면 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괜히 혼자 긴장하고 날 떨어뜨리러 온 사람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생각을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분들이 나를 봐줘야 내가 뽑힐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2차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끝났고요. 여기 마지막에 한 글귀를 하나 담았는데 이게 제가 공부할 때 배경화면으로 해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저는 뭔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글을 많이 보시면서 남은 날들 동안 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꼭 최종 합격이라는 행복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